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여기 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Hailing a Taxi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택시를 잡아서 탈때 필요한 택시 탈때 필요한 그런 영어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헤일링이라는 말은 원래 헤일이라는 건 우박을 의미합니다. 우박, 헤일 그 우박이 내릴 때 상당히 시끄럽죠. 우두둑우두둑 시끄럽기 때문에 헤일이라는 게 동사로 이렇게 소리내어서 부르는 거. 얼 김선생, 야 철수야 이렇게 소리내서 소리쳐서 불리는 것도 헤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택시하고 길에서 잡아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타는 걸 헤일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 부르기죠. 택시 부르기.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택시 잡기라고 그러죠. 택시 잡기. 요즘은 이제 미국 같은데 우버 택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버 택시. 그리고 한국도 택시 앱이 있어가지고 뭐 카카오 택시니에서 택시 앱이 있어가지고 앱으로 미리 예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잡는 택시가 자꾸 이제 더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데 저 대전 사람입니다만 대전 같은 데는 아직도 그 택시 잡는데 뭐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같은 데 이제 우버 택시 같은 게 일반화되어 있어가지고 택시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개의 이런 선진국에는 집마다 자동차가 자기 자동차가 한 대, 두 대, 많으면 세 대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일은 상당히 드뭅니다. 택시를 타는.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야 되거나 공항에 차를 놓고 갈수 없을 경우에는 공항에 나간다거나 또는 어디 특별하게 다른 미팅에 술을 먹을 일이 있어서 미팅을 간다거나 이럴 때는 택시를 타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택시를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행객이 되면은 트래블러가 되면은 택시를 탈 수도 있죠. 단체로 가면은 그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은 개인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자유여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택시를 이용할 때 영어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떤 용어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표현들이 필요한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택시 잡는데 택시를 잡아 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 어휘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어휘 몇 가지를 아래에 적어놨고 위에는 그 어휘에 대한 설명을 영어 설명을 적어놓은 겁니다. 우선 그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수거들이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운타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다운타운 페어 표현을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요금이니, 싹이니, 요금, 페어. 앞에서 버스 타는 걸 공부할 때그 페어를 얘기했죠. What's the fare? How much is the fare? 이렇게 페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lat rate. flat는 평평하다고 말이지, 평평한 rate. Here we are. Here we are는 앞에서 몇번 했었죠. 뭘줄때 Here we are. Here we go. Here we go.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쓴다고 그랬죠. Here we go. Here we are. 커피를 줄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택시 타고 이제 승객이 운전수에게 돈을 줄 때도 그렇습니다. Here we are. 이렇게. Keep the change. 이건 미국에서는 그런 관용적인 이디엄인데요. 잠시 후에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Keep the change. meter. 1m, 2m 할때그 미터입니다. 미터. 그런데 이 미터가 무슨 뜻도 있냐면은 기기 있죠? 기기. 택시의 미터기라고 있죠? 택시의 미터기. 요금 산출하는, 요금 계산해서 징수하는 그걸 미터기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도 미터라고 합니다. 미터. 미터. 택시 미터. 오 미터. 그 다음에 수트케이스. 우리말로 우리도 가끔 수트케이스라고도 하죠.
이제 여행 가방 같은 걸 수트케이스라고 그러고요. trunk, boots라고도 합니다. boot라고 그러는데 trunk, 자동차에 트렁크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걸 영어로 좀 설명된 걸 보고 이 중에서 골라서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한국말로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고요. A. We have arrived at the destination. 이제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가 We have arrived.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At the destination. Destination은 목적지입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택시 기사가 We have arrived at our destination.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이러죠? 잘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here we are 그럽니다. 돈줄 때, 돈, no, 돈줄 때, 나오시 틀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제 홈페이지 주소는 필요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Hailing a Taxi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탈 때에 필요한 그런 영어들을 갖다가 영어 단어랄지, 수거랄지, 문장이랄지 하는 것을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택시 탈때 쓰이는 그런 영어나 영어 단어나 수거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그게 나와 있고 위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설명이. 그럼 아래에 있는 그 영어 단어나 수거를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Downtown, downtown, fair, fair는 앞에서 했죠? 뭘 때, 버스 탈 때, student fare, 학생 요금, 뭐 이런 fare를 얘기했습니다. 요금, flat rate, flat는 평평하다고 말이죠. 평평한 요금, 평평한 가격, 평평한 요금.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Here we are. Here we are. 이게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은 택시사가 어디에 도착하면은 아, 다 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할 때, Here we are 합니다. Here we are. 그다음에 keep the change. 이것도 하나의 수건데요. Keep the change. Change는 어떤 돈을 내고 그 잔돈. 잔돈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잔돈 남은 거, keep은 그것을 유지해라 또는 가져라 하는 거죠. 그 잔돈을 가지십시오. 예를 들어서 5,800원이 나왔으면은 6,000원을 주고 200원은 거스려 받을 수도 있지만은 잔돈은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keep the chang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미터는 1미터, 2미터는 거리를 미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기 있죠? 기기. 택시에 미터기가 있죠? 미터기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택시에 미터가 있습니다. 미터기가. 그 이제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거리가 얼마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기죠. 그 다음에 수트케이스. 수트케이스. 이건 택시 탈때 보통 들고 다니는 짐. 여행 가방 같은 것을 갖다 수트케이스라고 그러고요. 트렁크는 잘 아시죠? 자동차의 트렁크, 뒤에 짐 싣는데, 짐을 보관하는 데를 갖다 트렁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영어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이 단어나 수거를 이 설명과 연결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도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A. We have arrived at our destination. 이제 택시 기사가 승객한테 We have arrived.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At our destination. 우리의 목적지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택시기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We have arrived at our destination. 우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할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길게 얘기 않고, 그냥 대개는 Here we are.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 이거 다 왔습니다. 한국말로도 그렇죠? 목적 오시는데 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B. The amount of money. 돈의 양. 돈의 액수죠. 돈의 액수. You have to pay.
지불해야 될 돈의 액수, for transportation, 그러니까 운송료죠, 운송료. 택시 같으면 택시비죠, 택시비. 버스 같으면 버스비고, 그 다음에 저 보트 같으면 보트비고, 페이해야 될 그런 돈의 액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는 아까 얘기했죠? 요금이라고 그러죠? fare. 또는 가격, 뭘 가격이 얼마냐 할 때 rate라고 그러는데, rate. 가격이니, 왜 택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요금이 얼마인가, 가격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See, a large bag, 큰 가방, that travelers use, 여행자들이 사용하는 큰 가방, to carry clothing and necessity, 의복과 제일 많이 가방에 들어있는 게 이제 의복이죠. 갈아입을 의복, 의복과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necessities, 필요한 것들, 의복과 필요한 것들을 캐리하기 위해서, 운반하기 위해서 여행자가 사용하는 큰 가방, 여행 갈 때 큰 가방 하나씩 밀고 다니죠. 그 밀고 다니는 그 가방을 갖다가 suitcase라고 합니다. suitcase, 여행 가방. 우리도 suitcase라고도 하죠. 여행 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 The storage compartment at the back of the vehicle. 자동차 뒤에 짐 넣어두는데, 짐 저장해두는데, 짐 보호해주는데, 짐 보관해두는데, the storage compartment at the back of the vehicle. 자동차 뒤에 짐 보관해주는 데를 뭐라고 그럽니까? trunk라고 그러죠? trunk. 그 다음에, a device that tracks distance and cost in a taxi. 택시에서 tracks, 추적한다. 뭐, distance, 얼마나 갔는지, 거리가, and cost. 다 주행은 거리랄지, 그 cost, 가격이랄지, 경비랄지, 요금이죠. 택시 주행거리나 요금을 추적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device, 장치. 그, 아까 했죠? 미터라고 그랬죠? 미터. 택시 미터라고 합니다. 이제 택시 미터에 보면은 보통 요금이 있고, 이제 야간이 되면 야간 할증이라고 그러죠. 익스트라 코스트, 할증. 그래서 밤 12시가 넘으면은 10%를 더 받는다거나 하는 각 그 나라의 그런 제도에 따라서 이런 할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 같은나 영국 같은 데는 어떤 택시를 타는데 사람이 몇 사람 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 사람 타는 것과 두 사람 타는 것, 세 사람 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탈수록 요금을 더 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큰 짐이죠. 화물이죠. 화물이 몇 개에 따라서 또 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금이 얼마인가를 갖다가 우리는 그냥 택시 기본 요금 해가지고 3,000원, 2,800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그건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거죠. 2km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그 넘으면 이제 킬로미터당 얼마, 또 기다리는 동안 1분당 얼마 또는 10분당 얼마, 이렇게 해서 환산이 돼가서 전부 다 요금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터가 그 역할을 하죠. F. You can have a leftover money, 남은 돈, as a tip, for your service. 뭘 서비스를 했을 때, 택시기사는 나를 태워다주는 서비스를 했죠? 서비스를 한 팁으로, you can have the leftover money, 남은 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서비스 한 그 팁으로, 남은 돈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 가지세요. 한국말로 남은 돈 않고 잔돈이라고 그러죠. 잔돈은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잔돈을 가지세요. 그럴 때 영어로 수고로, 이건 수고로 씁니다. 이건 keep the change 그럽니다. keep the change. 이렇게 길게 you can have the leftover money as a tip for your service,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keep the change 그러면 잔돈 가지세요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택시기사가 땡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대형 같은 데서는 이런 몇 센트, 몇 페니 밑에 남는 잔돈이 있죠. 3달러 48센트 하면 52센트가 남겠죠. 그럼 52센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죠. 그러나 대개는 그냥 팁으로, 팁을, 팁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팁 이제 챙겨야 되는데 이게 레스토랑이죠. 옛날에는 제가 20, 30년 전에 그때 갔을 때는 팁이 뭐 5%? 아, 5%, 10% 음식 가격에 그런 정도 주면 됐는데 요즘 팁도 올라가지고요. 10%, 뭐 20%, 기본 주면 30%. 어떤 사람은 바깥보다 더 많은 팁을 줘가지고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팁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 타고 잔돈 남는 것을 뭐 악착스럽게 그걸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대개 keep the change 하고 그 잔돈을 택시 기사한테 주죠. 다음에 cities main core 어떤 도시가 있으면 대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다운타운이 있죠. 다운타운이고 그 주변 suburb 그 주변에 사람들은 다 거주를 합니다. 교유해서 거주를 하죠. 주택지는 거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점이랄지, 몰이랄지, 또 오피스랄지 하는 것들은 이런 다운타운, 시티 센터, 그 코어라고 그러죠. 코어는 그 가운데,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에 많은 차들은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죠. 버스도 그쪽을 지나가고, 택시 타고도 다 그런 다운타운의 코어에 가자고 얘기를 하죠. 다운타운 코어를 가자고. 그래서 다운타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운타운. 그 다음에 fixed rate or fare for a specific destination. 어떤 특별한 목적지를 가는데 fixed rate, 고정된 가격 또는 고정된 요금.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공항 갈때 그렇습니다. 에어포트 갈 때. 왜 그러냐면은 에어포트가 그 시내 다운타운에서 일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30분 떨어져 있으면은 그건 아주 행복한 그런 여행이 될 것이고요. 어떤 데는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자기가 일부러 그 다운타운에 가려면은 2시간 정도의 그런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이제 택시 안 탈, 교통을 잘 아는 사람은 택시 안 타고 뭐예요? 그런 버스, 리무진이 있거나 또는 기차, 공항 열차가 있죠? 공항 열차를 타거나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잘 몰라서 낯설고, 돈이 좀 있으면 그냥 뭐 타면 됩니까? 택시 타면 되죠? 택시 타면 그때는 어떤 경우에는 flat rate. 딱 확정된 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김포공항 가는데 미터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한뭐 4만 원, 5만 원에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걸 픽스드 레이트가 돼가지고 6만 원을 받는다거나 또는 5만 원을 받는다거나 그 통행료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6만 원. 그러니까 공항 가는 데는 6만 원입니다. 또큰차 있죠? 대형차는 이제 뭐 7만 원입니다.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개의 경우 사람 수가 몇 명인지 짐이 몇 개인지 상관없이 그냥 그 가는데 물론 무조건 7만 원입니다 그러죠. 근데 외국은 이제 그게 좀 달라서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고 짐이 몇개 있다고 그러면 가격이 딱 하니 그때는 미리 미터로 가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이 많아가지고 교통체증을 트래픽 잼이라고 합니다. 트래픽 잼. 꽉 막혔단 말이죠. 트래픽 잼이 있어가지고 1시간 가야 될걸 2시간 갔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 7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떤 때 또, 공항이 뻥 뚫려가 빨리 가버리면은 보통 때 6만 원 나오는데 5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정액 요금을 받는 것을 갖다가 flat rat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공항에서 다운타운 가는 그런 택시가 이런 플랫 레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택시 드라이버고 해야 그다음에 woman 어떤 여자 승객이죠? 여자 승객이고 택시를 잡고 타고 가는 것에 대한
그 상황을 설정해서 다이얼로그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택시 드라이버가 Would you like a taxi, ma'am? 그러죠, ma'am. ma'am은 마담의 준말입니다. 마담의 준말.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면 좀 하대같이 되죠? 아주머니, 뭐 사모님, 그래. 사모님 하면 좀 더, 너무, 높여지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ma'am, ma'am 하면 어떤, 숙녀분을 부를 때 ma'am 그럽니다. Would you like a taxi? 택시 타시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걸 would you like a taxi? 그럽니다. Would you like a taxi? Would you like a taxi? Would you like to take a taxi? 뭐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Would you like a taxi? 택시 타시겠습니까? 사모님 택시 타시겠습니까? Yes, I would. 네, 타려고 합니다. 타겠습니다. Yes, I would. Yes, I would like a taxi. Yes, I would like to take a taxi. 뭐 이런 거죠. Do you have just one suitcase? 여기 보니까 여행 가방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면 물어보죠. 확인하죠. 여행 가방이 하나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없나요? 많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몰고 가기도 하고 또는 그 위에다 올려가지고 세 개를 갖고 가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어떤 간단한 여행일 경우에 그리고 여행을 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트케이스를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한 짐만 딱딱딱 챙겨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생겨서 수트케이스가 크질 않은데 해외여행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챙겨가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고추장이니 라면이니 뭐 이런 것을 또 챙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수트케이스가 커지죠. 그 다음에 의복도 뭐 몇 개 갈아입을 것 이것저것 가져가지만 실상은 현장에 가보면은 그렇게 많이 갈아입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런 여행 짐을 싸게 해야 되니까 수트케이스가 하나일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Do you have just one suitcase? Yes, that's it.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That's it. 그렇습니다. I'm going downtown. 나 다운타운에 갑니다. 시내 갑니다. Is there a flat rate? 자, 정액요금제인가요? Or do you use the meter? 미터를 사용하시는가요? 미터 요금인가요? 정액 요금인가요? 한국말로 그러겠죠? 미터 요금인가요? 정액 요금인가요? I use the meter. 저는 미터를 사용합니다. Where would you like to go? 어디를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가시겠습니까? Where would you like to go? 어디 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I'm going to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The Claremont Hotel, Claremont Hotel on Fifth and Broadway. 미국의 이제 그런 도시의 그런 지도는 이렇게 가로 세로로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길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그 위아래 길이 있으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아베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건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리트, 70번 스트리트, 그 다음에 아베뉴, 5th 아베뉴, 5번과 70번 거리, 70번 로, 그럼 따끈히 만나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따끈히 얘기해 주면은 어디 위치가 딱 정해집니다. 가로 세려고 위아래 가니까 딱 위치가 정해지죠.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5번가에는 클레몽 호텔, 호텔에 가려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뭐 큰 호텔들은 택시기사가 얘기하면 착하니 알죠? 큰 호텔들. 좋습니다. About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How long will it take? 그 앞에서 배웠습니다. How long will it take to the university? How long will it take to the downtown?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앞에 about 한 것은 대충 그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얼마 걸리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충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죠? 이렇게 할 때는 앞에다 about 이렇게 하고 about how long 이렇게 얘기합니다. About how long it take to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는데 대충 얼마나 걸리죠? 그러니까 대충 거기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about how long it take to get there라고 얘기합니다. Next driver. At this time of the day.
하루 중이 시간. 그렇죠? 이건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하루 중에 예를 들어 오후 2시면 어제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 내일 오후 2시. 그러니까 하루 중 이 시간. 이 시간. At this time of the day. 하루 중 이 시간에는 It won't take long. Won't는 will not take long. 길게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잠깐 생각하더니 아마 about 대충 15 or 20 minutes 한 15분 또는 한 20분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이렇게 하면 아 15분이나 20분 걸립니다. 뭐 그걸 생략한 것이죠. 이렇게 하고 한 15분 또는 20분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것이죠. 얘기하다가 What do you think the fare will be? 요금을 미터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대체 20, 30분 달리면 요금이 얼마 나오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미리 알고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택시를 탈 것인가 하는 걸 뭐 정하려면은 요금을 대충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What do you think? 당신이 얼마나 The fare will be 요금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대충 about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About 얼마나 요금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probably 아마도 대충은 아마도 about $25 한 $25 정도 들 겁니다. $25. 그러니까 I think니 뭐 그런 얘기 할 것이 없죠. 물어보면은 얼마 드는가만 얘기를 합니다. 그냥 probably도 없이 그냥 about 또는 about의 비슷한 말은 around입니다. Around $25. 영어로 bucks라고도 합니다. 25 bucks. bucks, $25. 25달러 정도, 25달러 정도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한 15분간을 달렸습니다. After 15 minutes later, 택시 기사가 here we are!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 도착하셨습니다. 다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how much is that? 이제 미터기가 나왔으니까 미터에 있는 요금을 봐야 되죠. How much is that? 예, 얼마죠? 얼마죠? 얼마 나왔죠? 얼마죠? How much is that? That'll be $22. 아, 22달러 나왔네요. 아, 22달러입니다. 22달러입니다. 22달러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here's 25. 자, 25달러입니다. Keep the change. 아, 잔돈은 가지세요. 22달러, 25달러니까 몇 달러 지금 팁으로 간 겁니까? 3달러가 남았죠? 그러니까 3달러를 팁으로 주는데, 이건 센트, 동전, 그 잔돈도 아니고, 이제 빌, 종이돈을 빌이라고 합니다. 빌, 페이퍼로 된, 그걸 갖다가 3달러를 팁으로 주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 돈은 이제 코인은 뭐 1센트짜리, 5센트짜리, 10센트짜리, 그 다음에 25센트짜리, 1달러짜리 이런 코인이 있고요. 예, 지폐는 제일 작은 게 1달러입니다. 1달러. 그 다음에 2달러짜리가 있는데 2달러는 뭐 행운의 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들어오면 안 쓰고 간직합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2달러. 그 유통이 잘 안 되고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5달러, 10달러짜리 이걸 제일 많이 쓰고요. 1달러가 뭐 한 1,000원 정도니까 10달러면 만원이 되겠죠? 만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10달러짜리. 그 다음에 100달러짜리가 있고요. 100달러짜리. 100달러짜리면 10달러가 만원, 100달러면 이제 10만원 정도 되겠죠?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놀랍게도 1,000달러짜리가 있습니다. 1,000달러짜리. 1,000달러짜리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넘습니다. 요즘 같은 110 몇만 원 되는 그런 돈인데 이건 그냥 보통 이런 거래는 잘 안 되고요. 특별히 어떤 많은 돈을 갖다가 건네주고 받아야 될 때 이 1,000달러짜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또 지금 10만 원짜리 나오니까 5만 원짜리 나오니까 뭐 5만 원짜리가 화폐 반절 이상 한 70, 80%를 차지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10만 원은 옛날에 자기 압수표를 많이 썼는데 이제 10만 원짜리가 나오면은 또
인플레도 되고 또 그런 큰 돈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짜리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부정 축제하는 사람들 또는 세금 안 내고 탈루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잘 활용하겠죠. 지금은 그 돈을 갖다가 5만 원짜리로 몇 억을 갖다 쌓아놓으려면은 힘든데 얼마짜리로 이제 10만 원짜리나 100만 원짜리가 나오면 그걸로 몇억 쌓아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제 25달러짜리를 줬겠죠. 여기는 25달러를 주면 자, here's 25. 25달러짜리입니다. 25달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keep the change 하니까 thank you 하고 3달러는 자기가 가는 겁니다. I'll get your suitcase for you. 내가 당신의 suitcase 여행 가방을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래. 여행 가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I'll get your suitcase for you. The taxi driver opened the trunk. 왜냐면 그걸 트렁크에 실었을 시간이니까요. 앞에 문을 열어주고 택시 기사가 내려가지고 그 트렁크를 갖다가 그 패신저 고객한테 그 여자한테 주겠죠. 그러고는 here you go. 자, 여기 짐 있습니다. Here you go. Here you are. 또는 Here we go. 여기 짐 있습니다. Have a nice day.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즐거운 하루 되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얼로그가 끝났습니다. 자, 이 다이얼로그가 낯설은 분들은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큰 소리를 내고 읽으십시오. 큰 소리를 내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다 아는 얘기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통 뭐 영어를 고등학교, 중학교 다 배우고 대학교도 배웠는데 다른 건다 잘하는데 이거 듣고 말하기가 현찮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몇번 복습을 하십시오. 몇번 복습을 해서 예를 들어서 keep the change랄지, here we are랄지 그런 것을 아주 관용적으로 쓰는 말들이니까 그런 말들을 익혀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한 사람은 택시 드라이버가 되고 한 사람은 워먼이 되고 또는 맨이 되고 일반적으로 패신저죠. 승객이 되고 운전사가 돼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역할도 번갈아 가면서 이 다이아로그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걸 롤플레이라고 합니다. 역할놀이, 롤플레이. 자, 그럼 저하고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롤플레이. 먼저 제가 택시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택시 드라이버가 될 테니까 여러분은 워먼이 돼가지고 승객이 돼가지고 한번 우리 다이아로그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옆에 있는 어떤 워먼을 보고 묻습니다. Would you like a taxi, ma'am? Yes, I would. 하셨습니까? Do you have just one suitcase? Do you have just one suitcase? Yes, 좀 길죠? 이렇게 길 때는 나눠서 적절하게 나눠서 해야 됩니다. Yes, that's it. 이렇게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I'm going downtown. 끊고요. Is there a flat rate or do you use the meter? 이렇게 flat rate에 살짝 끊고 or do you use the meter? 이렇게요. Yes, that's it. I'm going downtown. Is there a flat rate or do you use the meter? 이렇게요. I use the meter. Where would you like to go? Okay. Oh, at this time of day, at this time of the day, it won't take long. About 15 or 20 minutes? Probably about $25. 15분 뒤에요. 15 minutes later. Here we are.
That'll be $22. Thank you. I'll get your suitcase for you. 택시 드라이버가 트렁크를 열죠. 그러고는 짐을 갖다가 줍니다. Here you go. Have a nice day. Thank you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역할을 바꿔서 제가 원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택시 드라이버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자, 택시 드라이버 한번 해보시죠. Yes, I would. Yes, that's it. I'm going to downtown. I'm going downtown. Is there a flat rate or do you use meter? Do you use the meter? I'm going to the Claremont Hotel on 5th and Broadway. About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What do you think the fare will be? After 50 minutes? How much is that? Here's 25. Keep the change. Thank you. 자, 연습하는 요령을 아셨죠?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가족하고 해도 괜찮고 친구들하고 해도 괜찮고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할수 있으니까요. 휴대폰으로도 유튜브 다할수 있으니까 친구 둘이 다 휴대폰 유튜브 열어놓고 한 사람은 드라이버가 되고 한 사람은 패신저가 돼가지고 자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처음에는 보고하지만은 이제 숙달이 되면은 볼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그냥 얼굴을 둘이 쳐다보고 실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이 다이얼로그는 하나의 정형적인 시나리오고요. 실제 다이얼로그는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 비슷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걸 스피킹 프랙티스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이 스피킹 프랙티스를 해야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 알고요. 내가 요구할 때도 말할 때도 조금씩 말을 바꿔서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좀더 완벽한 택시의 영어, 택시 영어, 택시를 타는 영어의 구사 능력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Number 1. Would you like a taxi, ma'am? Would you like a taxi, ma'am? 자, 남자 같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Would you like a taxi, sir? Sir, 그럽니다. Sir, S-I-R, sir. Would you like a taxi, sir? 신사분, 택시 타시겠어요? Would you like a taxi, ma'am? 하면 숙녀분, 택시 타시겠어요? 그 말이고요. Do you want a taxi? 택시를 원하십니까? 그 말이죠. Do you want a taxi? Would you like a cab? 택시를 캡이라고 합니다. 캡. Would you like a cab? 택시 타시겠습니까? Do you need a taxi? 택시가 필요하신가요? Are you waiting for taxi? 택시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서 있으면 가서 택시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연습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표현을 특히 더잘 연습을 해서 다음에 그 말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말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기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걸 다른 말로 해도 나보고 택시 타느냐고 묻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Would you like a taxi, ma'am? Do you want a taxi? Would you like a cab? Do you need a taxi?
Are you waiting for taxi? Number two, yes, I would. 네,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Yes, I do. 예, 그렇습니다. Yes, thank you. 그래요, 고마워요. Yes, I am. 네, 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I am waiting for a taxi니까, 그걸 줄여서. 네, 저 기다려요.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Yes, I would. 단순하죠? Yes, I do. Yes, thanks. Yes, I am. 됐죠? No, thanks. No, I don't. No, I am not. 이제 안 탈람 그렇게 하시면 되죠. Yes, that's no. I don't. No, thanks. No, thanks. No도 thanks랍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를 급조치입니다. 그럴 때는 yes, please.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할 때, 그걸 yes, please라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할 때는 no, thanks라고 얘기합니다. Yes, I am. No, I am not. I ain't. 라고도 하죠. I am not. Do you have just one suitcase? Just one suitcase? 여행 가방이 하나신가요? 하나뿐인가요? 그 말이죠. Just라는 건. Do you have just one suitcase는 여행 가방이 하나뿐이신가요? 그 말입니다. Do you have any luggage? Luggage는 이제 화물, 짐 같은 거. 공항 갈때 갖고 다니는 그 수케이스. 수케이스 말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짐을 붙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보따리로 싸가지고도 짐을 붙일 수가 있고. 그 보따리건, 박스건, 수케이스건, 그걸 전부 다 합해서, 화물이라고 그러죠, 화물. 자, 화물이 있으십니까? 여행 짐이라고도 하죠, 여행 짐. Do you have any luggage? 여행 짐 있으십니까? Do you have any bag? 가방 있으신가요? 가방 있으신가요? 네, 따라해 봅시다. Do you have just one suitcase? Do you have any luggage? Luggage를 baggage라고 하던데, baggage, luggage. Do you have any luggage? 화물 있으십니까? Do you have any bag? 가방 혹시 있습니까? Yes, that's it.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is that, do you have just one suitcase? 했을 때, yes, that's it.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랬거나고. No. 아니요. 이거 말고. Just my computer.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I'll keep it with me. 그건 제가 소지한다고 그러죠?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소지, 개인이 이렇게 들고 가는 걸 I'll keep it이라고 합니다. I'll keep it with me. 나와 함께 그것을 갖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건 소지하겠습니다. 짐으로 따로, 땀으로 붙이거나 따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Yes, I have these two. 이제 이렇게 앞에서 just one suitcase라고 물어봤으면 두개 있으면 yes가 아니라 no라고 해야겠죠? No, I have these two. 나는 이두 개가 있습니다. 또 그럼 how many luggage do you have? Do you have any luggage? 하면은 예. Do you have any bag? 그러면 yes, I have these two. 네, 가방 이거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죠? 앞에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Yes, that's it. No, just my computer. I'll keep it with me. Yes, I have these two. Number five. Is there a flat rate or do you use the meter? 그런 intonation으로, 억양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Is there a flat rate or do you use the meter? Is there a set rate, blah blah? Is there a set rate? 정해진 가격.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까? Is there a fixed rate? 고정된 가격이 있습니까? Is there a fixed fare? 고정된 요금이 있습니까? 뭐에?
for the taxi 그러든지 뭐, 뭘 물어보든지. 따라해 봅시다. Is there a flat rate or do you use the meter? 6. Where would you like to go? 어디를 가시기를 원합니까? 그 말이죠. 어디 가시겠습니까?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십니까? Where to? 그냥 간단하게 어디죠? 어디죠? 뭐예요? 어디로 가죠? 그 말입니다. 어디로 어디죠? 예. 갈 곳이 어디죠? Where to? 가야 될 곳이 어디죠? 그걸 갖다 간단히 where to 그럽니다. Where to? 어디로 가시죠? 그럼 뭐 길게 알게라. Where to 오면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Where would you like to go? 어? Where are you going? 그걸 같은 얘기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Where would you like to go? Where are you going? Where to? Number 7. About how long will it take? 대충 얼마나 걸릴까요? Is it far? 먼가요? 먼가요? Is it near? 가까운가요? How long a trip is it? 이건 이 여행은 trip is it? 얼마나 길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택시를 타고 가는 여행은 얼마나 길게 되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긴 시간? 거리일 수도 있고요. 거리나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걸 물을 때 How long does it take? 따라서 쓰죠. About how long will it take? Is it far? How long a trip is it? How long does it take? But 기사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At this time of the day, 하루 중 이 시간에는, 이 시간대에는 그러죠. 하루 중 이 시간대에는, it wo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예요? No traffic jam. 차가 별로 많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no traffic jam입니다. The traffic is light now. 트래픽이 이런 교통이 아주 밀릴 때는 traffic is heavy라고 그러는데 heavy traffic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밀리지 않고 쫙쫙 잘 빠질 때는 light traffic이라고 합니다. Light traffic. The traffic is light. 교통이 번잡하지 않기 때문에 so it shouldn't take long. 오래 안 걸릴 겁니다. The traffic is quite heavy. 교통이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so it may take a while. 상당 시간이 걸릴 겁니다. 상당 시간이. 그러니까 세 가지겠죠. In average 평균적으로 통상의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교통이 뻥 뚫리면은 좀 빨리 갈 것이고 교통이 꽉 막히면은 좀 더 천천히 갈 것이고 세 가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at this time of the day, it won't take long. The traffic is light now. So, it shouldn't take long. The traffic is quite heavy. So it may take a while. 9. What do you think the fare will be? 요금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금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죠?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 코스트, 이들 코스트, 이 택스를 타는데 얼마나 돈이 들 겁니까? 그 말이죠. 얼마나 그래? 요금이 얼마입니까? 요금이 얼마나 들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How much do you think it will be?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How much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죠. 돈이 얼마나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What do you think the fare will be? 코스트는 뭐 가격이 나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경비도 코스트라고 그러고요. How much do you think it will be? Number 10. Probably about $25. Probably 할 때는 고개를 좀 옆으로 틀어도 되겠죠. Probably about $25. It'll probably be about blah blah $50, $20, $10. It might be around는 about는 같다고 그랬죠. Around $25, 약 $25 정도 이 얘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Probably about $25. It'll probably be about. It might be around, blah, blah. 11. Here we are. 이자가 하나 빠졌죠. H-E-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ere we are. 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 도착했습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This is it. 이것이 자기가 도착하고 싶은 데스티네이션입니다. 목적지입니다. 그 말입니다. This is it. 여기입니다. This is it. 여기입니다. 이곳입니다. Okay. We are here. 아. Okay. 자, 자. We are here. 여기 다 왔습니다. 자, 다 오셨습니다. Okay. We are here. 자, 다 오셨습니다. Here we are. Here you are. This is it. Okay, we are here. 12. How much is that? 이제 요금 미터를 보고 얼마나 나왔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나왔죠? How much is it?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얼마죠? What's the fare? 요금이 얼마입니까? What's the 요금이 무엇입니까가 아니고 요금이 얼마입니까? 자, 따라서 하십시오. How much is that? How much is it? What's the fare? First fare, F 발음입니다. First fare. 13. There'll be $22. 근데 it's 22. It's $22. That's $22.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It's $22. 또는 that's $22. That'll be $22. 그 다음에 here's 25. 여기 $25 있습니다. Here you go. Here you are.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돈을 $25짜리를 그냥 줄 수도 있고요.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Here's 25. $25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Here's 10. Here's 100. $100짜리입니다. 그리고 여사가 I'll get your suitcase. 짐을 내려드리죠. 한국말로 그러죠. 짐 내려드리겠습니다. Your bag. 당신 짐이요. I'll get your bag. I'll get your luggage. 당신의 가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화물을 내려드리겠습니다. I'll get your suitcase. I'll get your bag. I'll get your luggage. 뭐 같은 얘기죠.
단순하니까 뭐 연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listening practice는 그 대화를 완전 여러분이 익히시고 이제 익숙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걸 다 보지 말고 듣기만 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뭘 비워두는 그 자리에 어떤 단어나 어떤 수거나 어떤 문장이 들어갈 것인가를 알아서 발표를 하는 그런 프랙티스입니다. 그건 아직 여러분이 다 익숙하게 이걸 구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우선 봐가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하신다면은 나중에는 듣기만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채워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Would you like a taxi, ma'am?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yes,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would you like 했으니까 뭡니까? Yes, I would라고 그러고 yes, I would라고 그랬습니다. Do you have just one suitcase? 하나밖에 없습니까? Yes, that's it. I'm going downtown. Is there a flat rate or do you use the meter? 라고 택시기사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택시사가 I use the 뭘 쓴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미터 쓴다고 그랬으니까 미터죠. I use the meter. Where would you like to go? 그러니까 I'm going to the Clement Hotel. Clement Hotel에 간다고 그랬죠. I'm going to the Clement Hotel on 5th and Broadway. 오가하고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곳에. Okay, 좋습니다. I'm gonna go 하든지, I'm gonna go 하든지, I'm going to go. 다음에 about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at this time of the day, it won't take long. About 15 or 15분이나 or how much? 20, 됐죠? 20 minutes. 15분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What do you think the fare will be?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Probably $25. 한 15분 뒤에 이제 도착을 했죠. 도착했으면 here is our we are here in our destination. 뭐 이렇게 길게 않고 그냥 간다기 말한다고 그랬죠. Here we are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Here we are.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금을 물어봐야죠. How much is that?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That'll be $22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25를 주면서 keep the chang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thank you. I'll get your suitcase for you. 그러고 트렁크를 열고 텍스트를 봐요. Here we go. 이제 그 가방을 주겠죠? Here you are 또는 here we go. 뭐 이렇게 하면서 가방을 주고요. Here you go. Here we go.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서 프랙티스 했죠.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가 되세요. Thank you. 끝났습니다. 이건 앞에서 speaking practice on 그 말들을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유창하게 잘 하는 것이죠. 그래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서 이 listening practice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Vocabulary review는 어휘 복습을 하는 건데요. 앞에서 몇 개의 어휘들을 배웠었죠. 그거 말고도 이런 소위 택시 타기와 관련이 된 그런 어휘들을 갖다 모아놓고 이 중에서 that does not belong to group. 이게 어떤 한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른 세 가지 용어하고 다른 뜻을 가진 다른 종류의 그런 단어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는 택시죠. 버스는 버스고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고 서브웨이는 지하철입니다. 그러면 네 개 중에서 뭐가 하나가 조금 다른 것과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엘리베이터는 차가 아니죠?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은 차인데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고르고 그것은 차가 아닙니다. 이렇게 it's not a vehicle. 차량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Number two, bag. bag은 가방이고요. Car. Car는 뭡니까? 자동차. Suitcase. Suitcase는 여행 가방. Luggage. 여행 짐. 여행 짐. 여행 화물. 그럼 뭐가 하나가 좀 다른 것과 다른가요? 다 지금 짐이죠? Car는 자동차니까, Car는 짐이 아니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Number three. Automobile. 자동차, 승용차를 오토모빌, 자동차죠, 원래. 오토가 자동이니까요. 모빌, 움직이는 거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동차입니다. 오토모빌. boat, boat는 배죠. 배, boat. car, car는 승용차, 우리가 보통 세단이라고 그러죠. 이거 승용차를 car라고 합니다. vehicle, vehicle는 모든 차량을 얘기하고, 차량. 택시든지, 승용차든지, 그 다음에 밴이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뭐가 좀 하나가 다른가요? 다 교통수단이긴 하지만은, 보트는 물 위를 달리는 것이죠? 나머지는 도로를 달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boat is another vehicle for the road. 길을 달리는 차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fare. fare는 뭐였습니까? 요금이었죠? cost. 가격. rate도 가격이고요. expensive는 비싸다 그 말이죠. 비싸다. 싸다는 cheap입니다. ch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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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nsive. 그러니까 하나는 다세 개, ABC는 다 가격이나 뭐 하는 걸 의미하는데 D번만 비싸다 하니까 D번이 odd one out이라고 합니다. odd one out. 하나가 다른 것과 다르다. odd one out. 5. Fixed rate, fixed 고정된 가격, set rate 정해진 가격, variable rate 변동 가격, flat rate 정액. 그럼 다 A, B, D는 딱 그냥 정해진 일정한 가격을 얘기하는데 C번은 변동 가격을 얘기하죠. 변동 가격. 그러니까 C번이 다른 것과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연습을 좀더 복습을 더 하는데요. Complete the sentence with a suitable word from the list. 아래 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이 리스트를 단어를 한번 쭉 보시고 여기에서 골라서 맞는 것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뭐가 있나 봅시다. 워드 리스트에 미터. 미터는 요금계죠. 요금계. 팁. 팁은 팁이라고 그러죠. 패신저, 패신저는 뭡니까? 승객을 패신저라고 그러고, 스탠드는 서다, 그러죠? 서다. 여기는 이제 택시 스탠드라는 게 있는데, 택시 스탠드는 택시 서는 곳, 택시 서는 곳. 그 다음에 트렁크, 자동차의 트렁크죠? 페어는 요금이고요. 러기지는 짐이죠? 짐 가방 같은 거, 짐. 그러면 이것이 각각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봅시다. 1. I give you the taxi driver. I give the taxi driver a big, 블라블라. 많은, 아주 큰 멋을 주었다. 택시 운전자에게 아주 큰 멋을 주었다. Because he was very nice. 그가 매우 아주 친절했기 때문에, 매우 좋았기 때문에, 택시한테 아주 큰 멋을 줍니까? 택시기사한테 주는 게 뭐죠? 팁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I give the taxi driver a big tip because he was very nice. 알겠습니다. The airline will only allow you to take two pieces of. 자, 이 비행기에는, 비행기 탈 때, allow you. 당신한테 그걸 허용한다고 말이죠? To take two piece. 두 개까지만을 허용합니다. 뭘 허용합니까? baggage, luggage, 또는 suitcase 같은 가져갈 때 그러죠? 화물로 붙이는 것을 두 개만 허용합니다. 대개 개수하고, 그 다음에 총 무게하고, 예를 들어서 보통은 뭐, 25kg짜리, 하나가 25kg를 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두 개를 넘지 말아야 되고, 그럼 50kg까지 붙일 수 있죠? 어떤 데는 좀 많이 해서 35kg짜리 두 개랄지 이렇게 이제 1등석을 타면 더 많아지죠.
비즈니스나 1등 수업을 타면요. 그러나 이코노미를 타면은 그 화물의 개수나 양이 적어집니다. You can't park your car there. You can't park. 거기에 주차할 수 없단 말이죠. You can't park. Park your car. 네 자동차를 거기에 주차할 수 없다. It is a taxi. 그건 택시가 쓰는 장소다. 그걸 택시 스탠드라고 그럽니다. 택시 스탠드. It's a taxi stand. 그 택시 쓰는 데야. 그러니까 네 차가 거기 못 받쳐. 그 말이죠. You can't park your car there. It's a taxi stand. The taxi driver told me. 택시 운전사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 말이죠. To put on your seatbelt. Seatbelt를 매라고 얘기했다고 말이죠. The taxi driver told, blah, blah, 누구한테? To put on his seatbelt. Seatbelt를 말하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blah, blah가 패신저죠? 고객한테. 승객이죠, 이건. 승객한테 seatbelt 매세요. 라고 택시 운전사가 얘기를 했다고 말이죠. 5. The taxi driver turned on. 택시 드라이버가 뭘 켰다고 말이죠. 뭘 켰다. 뭘 켰다. 왜 턴온이라고 그러냐면, 택시 미터를 킬때 이렇게 짤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 어떻게 그냥 버튼을 누르죠? 옛날에는 이렇게 짤칵 해서 소리를 내고 기계식이었으니까. 요즘은 전자식이라 이렇게 터치만 해도 되죠? As soon as he started to drive away from the house. 집에서 drive away, 운전해 가기를 가자마자. As he started to drive away. 집에 와서 택시를 불렀으면 집에 와서 이제 떠나겠죠? 떠나자마자 그 운전수는 떠나면서 뭘 돌렸습니까? 미터를 돌리겠죠? 미터. 한국말로도 미터 돌리세요 그러죠? 미터 켜세요? 미터 돌리세요? 왜냐면 맨날 그 습관이 있어서 돌리라고 그럽니다. 턴. 지금은 미터 키세요 그러죠? 정확히 얘기하면 미터에 그 버튼을 누르세요 지금 그러지만 옛날 그 말하던 습관 때문에 미터 키세요, 미터 돌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 It's a long way from the airport to the city.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a long way, 먼 길입니다. So the taxi, but will be expensive. 택시에 무엇이 expensive 비쌀 겁니까? 택시에 무엇이 뭐가 비싸요? 택시에 fare 요금이 비싸게 나오겠죠? 택시 fare will be expensive가 되겠습니다. Finally, our new car has a big. 우리 새 차는 큰걸 가지고 있다. A big blah blah. So we can take a lots of suitcase. 그래서 우리는 여행 가방을 여러 개 take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뭐가 크니까 그렇습니까? 트렁크가 크니까 그러죠. 트렁크. Our new car has a big trunk. So we can take a lots of suitcase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리뷰 하나가 더 있습니다. Listen and answer. 듣고 답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이 다이얼로그의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했나, 내용을 잘 파악했나를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숙지가 되어 있으면은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듣고 귀로만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아직 다 익숙하게 친숙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걸 봐가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할 때는 이런 다이얼로그의 답변은 제일 간단한 게 단어 형태로 얘기하는 게 쉽습니다. 단어 한두 개나 또는 수거. 그때 쓰는 수거가 있거든요. Here we are 뭐 그런 건 수거죠. 그런 수거로 오거나 만약에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문장으로 보고 온다고 그러면은 아주 그 문장을 답을 갖다가 문장으로 만들어서 길게 쓸 수도 있겠죠. 여기 답이 지금 네 문제가 네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Number 1. What luggage does the traveler has with her? 여자 승객이었죠? 여자 승객이 어떤 화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자 승객, 뭐 하나밖에 없었죠? The woman, 그 여자가 has one suitcase, 그렇게 되어 있냐고, one suitcase with her.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행 가방 하나였습니다. 이게 완전한 문장이고요. 그냥 one suitcase 하면 됩니다. one suitcase 하면 답이 되고요. 만약에 where does the traveler wanna go? wanna go, want to go, wanna go. 자, 그 여행자, 그 승객이죠. 승객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냥 가고 싶어 하는 데를 얘기하면 되죠. 다운타운을 간다고 그랬죠. 또는 호텔을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선 호텔을 가기 위해서 다운타운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The traveler wants to go downtown. 다운타운을 가기 원했고요. How long will it probably take to get there? How long will it probably take to get there? 거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 probably.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걸리겠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it'll probably take. It'll probably take. 얼마? 15 or 20 minutes. 더 길게 하려면, 15, 20 minutes to get there. 제일 간단한 답변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About 15 or 20 하면 됩니다. 그냥. About 15 or 20 minutes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minutes 해도 괜찮고요. 안 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what is the estimated fare? estimate 예측된 예상된 그런 fare 요금은 얼마입니까? 택시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기죠.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택시 기사가 얼마쯤 될 거라고. probably 그랬죠. probably $25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the estimated fare 대충 예상은 fare 요금은 is $25. 그다음에 how much money does the woman give the driver for a tip? How much money does the woman give? 그 여자가 준 돈은 얼마나 됩니까? The driver for a tip. 운전자에게 팁으로 준 돈은 얼마나 됩니까? 얼만데요? 22달러가 나오는데 25달러를 주었죠? 그럼 팁은 몇 달러겠습니까? 3달러겠죠? The woman gives the driver $3 as her tip. 팁으로 3달러를 줬습니다. 그냥 제일 간단한 답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3 하면 됩니다. $3. 됐죠? 다음에 question formation은 이 다이얼로그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고 거기 답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각자 또 만들어 보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끼리 이걸 각자 만들어서 그걸 서로 돌려가면서 보면서 틀린 것을 서로 고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아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하는구나 하는 것을 공부를 같이 해가면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Again, write five questions. 질문을 5개를 써보라고 그랬죠? You might ask a taxi driver. 택시 드라이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5가지를 물어보라.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택시 운전사 만나면 뭘 물어볼 수 있습니까? 아무 사람들은 이거 어디 가죠? 뭐이 택시 서울역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사실은 택시를 탈 때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타고 그냥 어디 가자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건 하나의 문화적인 그 차이 때문에 택시 이거 서울역 가십니까? Is this taxi go to Seoul Station?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물어보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걸린가? How long will it take? 그런 거 물어보고 싶겠죠? 그 다음에 뭐? Fare. 요금이 얼마인가? How's the fare? What's the fare?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볼 수 있어요? 그 fare가? Is it flat fare? 물어볼 수도 있고. Do you use the meter? Do you use meter? meter를 사용하는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Do you get extra charge for the suitcase? 수트케이스를 실으면은 요금을 더 받는가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 Do you know where the Claremont Hotel is? Claremont Hotel이 어디 있는가 아시는가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Claremont Hotel. 그 다음에 will it be, will it, 자기가 대충 거기를 지금 한 시간에 가야 된다고 바빠서 가야 된다면은 Can I get there within 1 hour? 한 시간 이내에 갈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할수 있고요.
아주 다양한 그런 질문들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건 각자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변도 그 각자 만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오고요. Five possible answers to your question.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걸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서로 틀린 것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 질문과 답변을 익히기도 하고 해서 택시를 잡아타는 그런 상황에서의 영어가 좀 더 완전하게 될 때까지 함께 여러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택시 헤일링은 부르기죠. 그런데 한국말은 택시 잡아타기. 네, 택시 잡아타기.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를 갈 때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쓰는 용어랄지, 그 다음에 수거랄지, 단어랄지, 수거랄지, 또는 문장이랄지 하는 것을 다이얼로그로 구성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 주제를 좀 완전히 공부해서 이런 외국에 나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는 거기에 잠깐 또는 길게 거주하면서 택시를 이용할 때 완벽하게 아주 세련된 그런 영어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